6가지 도형의 비교 패턴 블록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패턴 블록을 놓는 페이지가 나와 있을 거고요. 요 위에 조각들을 올려 놔 볼게요. 자,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 블록을 놓아 보았고요. 첫 번째 하실 일은 조각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3, 4학년 친구들 사용하고 있고요. 교과서에서 다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명칭대로 정육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로 지칭하면서 진행합니다. 정육각형 위에 여러 개의 조각들, 여섯 개의 조각들을 놓았고요. 지금 길이 비교 단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을 거예요. 누구만 제외한 이렇게 사다리꼴 긴 변만 제외하고 나머지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지금 요긴 변은 얼마가 될까요? 아래 코칭 가이드를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정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보면 알수 있대요. 정삼각형 두 개를 붙인 길이. 이쪽 길이는 이렇게 나머지의 길이가 1이라고 할때이긴 변의 길이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보여주시면 되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채우는 넓이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정육각형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사다리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평행사변형 3개가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이렇게 정삼각형이 6개가 둘러질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조각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6학년 친구들, 조금 5, 6학년 친구들 분수일 때는 얘를 이 친구가 1단일 때 얘는 2분의 1이고요. 요한 단위는 3분의 1이고 정삼각형 하나는 6분의 1일 거예요. 이 내용은 6학년 때 아이들이 같이 분수학습할 때 나오는 교과서의 내용이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3, 4학년 친구들이니까 단위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더 수월하게. 자, 제일 작은 삼각형을 1단위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정육각형은 6단위가 될 것이고, 등변사다리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단위, 평행사변형은 2단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 한번 채워볼까요? 했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보시면 아이들이 크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조건대로 모양 만들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정삼각형 평행사변형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사다리꼴만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지금 저는 두 개를 모두 다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자, 지금 모양 보시면요, 사다리꼴 안에는 지금 이렇게 평행사변형과 삼각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섞어서도 만들 수 있고요. 다른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건 3 같은 경우는 정육각형 모양과 평행사변형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정육각형 하나만 올려보시면 아마 모양이 또 나올 거예요. 사용한 개수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다른 모양을 한번 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의 개수가 좀 모자르니까 친구들하고 모둠 활동으로 해서 얘네들을 모두 다 분할해서 정삼각형으로만 한번 채워볼까? 학습도 필요한 파트입니다. 4학년 1학기 평면 도형의 이동에 나와 있는 도형 뒤집기 파트입니다. 그 교과서 안에서도 아이들이 패턴 블럭 조각을 사용해서 모양을 만듭니다. 자, 지금 그대로 그 모양일 거예요. 사다리꼴 모양에 평행사변형을 올려놓고요. 자, 이 친구를 뒤집었대요. 뒤집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모양을 아래로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아래로도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거 그대로 뒤집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뒤집었더니요,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위로 뒤집은 모습과 아래로 뒤집은 모습이 같아요. 이걸 발견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뒤집힌 모습이 같습니다. 이렇게 조각을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만들어 보시면 돼요. 저희가 4월호 할 때, 도형판을 할 때도 이 파트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도형판 자체를 회전할 수도 있었고, 뒤집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패턴 블록을 가지고 뒤집기, 돌리기 연습을 한. 자, 이제 돌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90도씩 회전을 할 거예요. 90도, 90도, 90도. 우선은 이렇게 육각형 하나를 더 놓을 수가 있고요. 얘를 90도 돌렸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요? 지금 이렇게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 누구만 붙여주면 될까요? 이렇게 삼각형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90도 돌린 모습 볼까요? 자, 여기에서 90도를, 이 상태에서 또 90도를 돌리면 이 모양이 될 거고요. 여기 있었던 삼각형은 어디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이 상태에서 또 90도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삼각형 친구를 붙여보겠습니다. 마지막에 360도 돌렸을 때는 자기 자신 모습으로 돌아올 거고요. 이렇게 패턴 블럭을 모두 사용해서 하나를 가지고 돌릴 수도 있고, 패턴 블럭을 모두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며 길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빨간 점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아래에 있는 화살표 명령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봤더니요.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첫 번째 줄 다음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림이 완성했을 때 어떤 그림이 될지 한번 볼게요. 천천히 따라 그리면 이렇게 하트 모양, 심장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완성된 모양이 이런 코끼리 모양이 될 거예요. 천천히 아이들이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6칸, 이렇게 따라가도록 그려보시면 됩니다.